네, 며칠 전 주요 대학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년 가을에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적용되는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 한 통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대와 중앙대, 경희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고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0년 대입제도와 관련해 정시 모집 비중을 늘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이나 반학부들이 학정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큰 일이 돼버리면은 연세대는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을 125명 늘렸고 다른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대학뿐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입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수시가 좀 확대되는 추세에서 갑자기 또 정시도 또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정책적 기조가 혼선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학종이 조금 약간 좀줄 필요 있다. 하지만 여기 먼저 기사가 나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좀 같이 협의하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대학 입시 제도는 적어도 3년 전에 확정한다는 대입 3년 예고제가 무력화됐다는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